챙겨봐야겠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알바 해야지, 돈 벌어야지. 왜 종이를 만지고 있어? 아, 우리는 종이는 돈 아니면 안 만지거든. 펜트하우스 쪽에서는 다 수표거나. 아, 그렇지. 이런 종이 안 만져. 우리는 종이는 무조건 박스야. 맞아. 아, 이거랑 우리 또 택배 박스도 만들거든. 그럼 이거 몇 개 접어야 얼마 벌어? 하나에 1억인데? 괜찮아. 만들라면서 만만치 않아. 그래서 오늘 한 1000억치 접을 거야. 야, 너네 한번 해봐. 한 개 1억이라면 할 만하네. 금방 올라가겠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솜씨를 보니까 펜트하우스에서도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솜씨를 보니까 금방 읽는데 손에서. 야, 쟤 진짜 잘 접는. 오, 진짜 빨. 아니, 주장해. 자, 1억. 눈빛이. 주하나, 너 솔직하게 알바 많이 해봤지? 아, 많이 해봤지. 뭐 해봤니? 아, 뭐 우유 배달, 뭐 신문 배달. 우리 때는,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힘이 있으니까. 그치? 또, 뭐, 노가다도 한번 나가고. 기준이도 알바 해본 적 있어? 난 노가다까지 뛰어봤지. 방노동 했어? 누가? 펜트하우스를 지은 거 같아. 누가 지은 거 아니야? 대단한데? 유진이는? 나는 알바 해본 적 없는데 우리 엄마가 치킨집을 오래 하셔가지고 치킨박스는 많이 접어봤어. 그래? 치킨이랑 피자는 영혼의 단짝 아니야? 그치. 또 우리 이거를 게임으로 하는 건 어때? 알겠다. 좋지 좋지. 아, 그러면 10장으로 기준을 해서 10억 만들기 해가지고 3대3. 그러니까 팀전이지, 팀전. 팀전. 팀플이다. 그래, 팀전이지. 팀 Di permainan kali ini kita akan membagi tim menjadi 3 orang setiap anggotanya. Dan siapa yang bisa melipat lebih cepat 10 kardus pizza ini. Mari kita mulai. Dalam waktu 3, 2, 1, mulai! (웃음) 너무 어렵다. 하나! 야, 너 잘한다. 야, 나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아, 누나가 문제네. 내가 문제야, 내가. 언니, 예전 실력을 보여줘. 알았어, 기다려. 쟤가 너무 빨라. 생각보다 어렵다. 언니, 이거 잘 접은 거 맞아? 안으로 넣어야 언니! 되는 거야? 언니! 언니! 저기, 야, 우리 버터로 용 해야 돼, 버터로 용. 내가 내일로 꾹꾹꾹꾹꾹 하고 있어. 꾹꾹. 아, 꾹꾹꾹이 아니라 빨리 입어야 된다. 지금 오오오 좋았어. 우리 몇 개? 우리 몇 개야? Pemenang dari permainan kali ini adalah tim Penthouse. 자, 이긴 팀 Penthouse 팀한테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어. 와! 선물? 아, 너무 완벽한. 자, 아, 이거 우리 거일 수 있었는데.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지? 보셔도 돼요. 줄까요? 네, 까도 돼요. 선물이에요. 이거 다 알지 않나? 안에 뭐 들어 있는지. 펜트하우스 식인데 우리도 이거. 딱 열면 알잖아. 그거 있잖아. 그 노란색 그거. 묵직해. 리스테리! 제일 많이 흘려야 되지. 너네들 구강 건강은 우리가 책임질게. 나 집에 필요해. 아, 그래요? 집에 필요해. 아니, 목소리를 자주 쓰잖아. 어디서 아, 지금 이런 일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목 관리가 목 관리해야지. 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솔 씨는 보니까 한국말보다 인도네시아어 더 잘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말 진짜 잘해. 아니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막 머리를 쓰면서 게임하니까 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안 들어? 아, 머리를 썼어? 아니, 머리 쓰는 게임이야. 아, 머리를 썼어? 야, 머리 썼지. 왜냐면 여기서 이걸 접어야지. 일로 맞아. 나는 옛날에 알바를 레코드샵에서 6년 동안 일을 했는데 거기 이름이 뮤직플라자였어. 집에서 전화 받을 때 몇 년 동안을 계속 내 뮤직 플라자입니다가 버릇이 되는 거야. 알다가 6년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전화 받거나 핸드폰 받을 때도 내 뮤직 플라자입니다.
이게 사람이 알바를 너무 하다 보니까 그런 적 없었어? 에피소드 같은 거? 나 중학교 때는 찹쌀떡을 팔러 다녔어. 찹쌀떡? 겨울에. 뭐지? 그러니까 떡집에 가서 여섯 개들이 찹쌀떡을 이렇게 떼와. 그래서 이제 가방에 이렇게 넣고 아파트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찹쌀떡! 하면 한 10층에서 여기야! 이렇게. 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럼 702호.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3,000원이요. 그럼 이제 동창들 만나. 동창들 만나. 그럼 괜히 쑥스럽고. 민망하지. 원가만 줘. 약간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경험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거든. 그러니까 모찌? 모찌 아이들의 이름이. 그래서 주환이가 모찌! 이러면 이제 여자들이 막 우르르르르르르 가지고. 기준은 없어? 나는 그 노래방 기계가 있는 홀에 있는 게 쫙 있어갖고 거기서 노래 불러서 술 선물 받아서 뭐 하는 거.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옛날에 그런 거 안 해봤어. 막 예를 들면 어딜 놀러 갔어. 근데 이제 술값이 좀 없어. 옆테이블 가갖고 술을 넣어오고. 뭐 아, 그 버스킹 거의 버스킹 버스킹이네. 가서 이제 옆테이블 가서 저희 소주 한 병만 사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시키는 걸 시켜.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걸 쪼를 하고 소주 한 병 받아오는 뭐 이런 그런 거 안 그런 것도 있어. 거. 정스러웠지. 지금은 바로 신고 당해. 되게 낭만적이다. 근데 인도네시아도 있거든. 발리의 그 빤따이 꾸따 꾸따 해변에 이제 이제 기타 들고 이제 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뭐 호텔 캘리포니아 이제 부르는 분이 있어. 아네다 대전하이웨이.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한 곡 불러주시고 이제 조용히 이제 지갑에서 돈을 이제 드리고 막 그런 게 있어. 좋지. 맞아 맞아 맞아. 해변에. 맞아. 괌에 있었잖아. 그지? 괌에. 나는 괌에 있었지. 나는 17살 때 데뷔해서 맞아. 솔직히 알바를 할 그런 건 없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치킨집을 되게 오래 하셨고 또 그 전에 나 어렸을 때 만화가게를 하셨어.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전단지 이렇게 돌리러 다닌 적이 있어. 홍보하는 전단지. 그 이렇게 우편함마다 꽃. 맞아. 아~ 브로시오로 브로시오. 우리 브로시오로. 미키 만화가게였던. 아, 예리 미키. 그래서 이렇게 꽂고 다닌 적 있고. 그다음에 치킨집은 뭐 배달 몇 번 가본 적 있고. 아, 배달. 네, 너 알지?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집이잖아. 그러니까, 치킨집이랑 배달. 많아. 비지방 사장님. 그래. 맞아. 치킨은 원 없이 먹었지. 아 근데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뭔가 더 친근하다. 왜냐면 펜트하우스에서 이제 나오는 대역은 너무 막 무섭고 다 하기 힘들고 그치. 막 이런 것도 모를 것 같고 막 이게 뭐야 나 모르겠어.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 들으니까 되게 그리고 친해진 것 같아, 원래 느낌이. 주단태가 백중기였을 때 백봉기? 백봉기였을 때 정말 힘들게 살다가 맞아.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더 무시하고 그러잖아. 원래 자기 그래놓고서 사람 사는 인생 다 똑같지 뭐. 네. 이 세 명의 공통점인 거 알지? 노래와 네. 연기가 다 그러네. 그러네.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았잖아 셋 다. 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쉽다. 직접 와가지고 공연 같은 건 못 보니까. 할 수도 있어요. 해외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이렇게 인도네시아 팬분들도 계셔. 자주 오셔서 아는 분도 있는데 공연을 해도 이제 못 오셔. 그치. 그래서 미안해 못 가서 막 이렇게 메시지도 주시고.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무슨 뭐 인도네시아 페나 콘서트. 아~ 뭔가 뮤지컬로 하면 진짜 멋있겠다. 가능한 거야 그게? 가능하지. 드라마가 대박 나면 거기에서 그 주역 분들이 콘서트 하지. 그치, 팬미팅 같은 걸로. 팬미팅 하고 노래도 한 곡 해주고 엄청 많지. 진짜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올 것 같아. 뭔가 인도네시아 말로 기다려 이거 한번 해주면 안 될까? 뭐야? 뚱구야 이렇게. 뚱구야. 아, 귀엽다. 기다려줘 이러면은 기대해. 애들이 정말 완전 기대만 할 것 같아. 뚱구야. 뚱구야. 잘한다. 뚱구야. 둥구야. 진짜 할머니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느낌이 너무 다르다. 팬들에서는 그러니까. 너 기다려봐. 이건 내가 이번에 기다려. 이거 뭔가 기대가 됐나 이번에는. 기다려줘. 자 역시 지금 이런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좀 통하는 것 같고 진짜 오늘 잘 온 것 같아. 우리 잘 지내보자 얘들아. 잘 지내보자. 그래. 만둘 하우스에서 잘 지내보자. 잘 지내보자. 만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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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만둘입니다.